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대 13 똑같습니다. 손패에 고블린 오두막이 있기 때문에 고블린 오두막부터 방어를 위해서 내줍니다. 도끼맨 나왔습니다. 도끼맨은 지금 선택지가 마법사와 바바리안 두 개가 있습니다. 마법사로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인페르노 드래곤은 다리를 건너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줍니다. 도끼맨은 프린스 타워를 한 대도 때리지 못한 상태로 끝이 났고, 지금 왼쪽 프린세스 타워로 호그라이더 왔고, 오른쪽에 페카가 나왔는데요. 일단 발키리와 고블린 오두막으로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카는 지금 고구마 덱에서는 바바리안으로 막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바바리안을 오른쪽, 왼쪽 호그라이더가 뛰어오는 거에 대한 방어로 썼기 때문에 발키리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인페르노 드래곤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마법사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격 타이밍이 아니고 방어 보다가 이제 한타를 노려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호그라이더를 막기 위해서 페카가 나올 겁니다. 페카가 한 칸만 더 뒤에 났다면은 프린스 타워까지 딜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실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페카를 막기 위해서 발키리를 냈더니 오른쪽으로 제 허점을 찌르는 호그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도끼맨의 파블을 내려서 오른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잘 방어가 안됐고 지금 기자와 도끼맨이 오른쪽으로 한 번에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적 파이어볼이 있어서 일단 마법사로 유도를 했고 바바리안으로 같이 방어를 해주겠습니다. 적이 안하면 제가 공격을 가야됩니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의기가 있듯이 방어가 잘 안될 때는 공격으로 게임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가운데로 발키리에서 어그로를 끌고 고블린 오두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전과 파이어볼 한 번에 던지면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저도 승부수를 던지겠습니다. 바바리안 뒤로 호그라이더 뜁니다. 77대58. 여기는 파이어볼 던져도 방어가 됩니다. 적 파이어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 페카는 바바리안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뜁니다. 집중력의 승리입니다. 페카오그를 양쪽으로 던질 수 있는 실력자였는데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을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